did.사안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공부를 쭉 하셨잖아요? 그럼 뭐 사주가 어떠네, 저떠네, 그걸 떠나서 이제, 아,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을 만났을 때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사안별 판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재물론 보는 거, 돈 언제 버느냐 말이지. 그 다음에 결혼운, 그 다음에 이혼운, 이혼운도 있어요. 또 아예 이혼운이 있다는 거는, 이혼이라는 거는 결혼 못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승진하겠습니까? 또 언제 실직 하겠느냐? 그 다음에 언제 시험 합격하겠느냐? 그죠? 그 다음에 언제 매매가 이루어질까? 집 언제 팔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는 할 수 있겠냐, 없겠냐? 가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는지. 그 다음에 언제 건강한, 건강은 어떻게 보는지. 건강은 뭘로 보는지. 건강하겠냐, 병이 나겠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 죽겠냐도 나와, 언제 죽겠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살, 부동산. 부동산 운이 있는 해에 사는 게 좋고, 부동산 운이 언제 있느냐, 아닌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가출을 했는데 얘가 가출을 했는데 언제 돌아올까. 그것도, 소송이 붙었는데 이길 수 있냐 없냐. 소송 승소 패소 그것도 판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복을 입을 운인가 아닌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내 사주에 자식이 몇 명인가 아닌 것도 이제 아주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궁합,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궁합을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쌍둥이 사주를 어떻게 묶는가에 대한 것도 지금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또 다음. 근데 많은 이제 사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한 것까지는 다 가르쳐요. 근데 이거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없다. 사실은, 이걸 할 줄 알아야 이제 사주를 이제 완성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보지 않고 여태까지 공부한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 뭐, 그게 궁금하고, 그거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걸 할 줄 모르니, 뭐, 허당이지. 제가 그, 제한테 개인적으로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그런데, 일요일 날, 부동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동산. 근데 부동산 하면서 이제 언제 팔리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네. 그걸 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직 진도가 안 나니까 사람. 죽겠는데. 궁금해 죽겠지. 아, 언제쯤 팔리려나. 그거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도가 아직 안 나가지고, 에? 아직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 그 카페, 카페 올라가서 빨리 그 배우고 싶어요. 내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내가 이번 주는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좀 해주고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진도를 앞으로 가야 되나. 자, 돈은 언제 버느냐. 자, 우리가 십신관계에서 재라는 것은 정편제 포함해서 재성, 우리가 재성. 재성은 돈 맞아요, 돈. 돈 맞는데 사주에 재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재성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재성이 사주에, 그 사주에 다 한 사람이 부자냐? 혹은 소한 사람이 이제 없는 사람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죠? 예. 다 하고, 그냥, 보통, 그죠? 그 다음에 작고, 그 다음에 무. 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죠? 자, 많다고 해서 부자냐? 아닙니다. 보통이라고 해서 보통은 부자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그러면 재물 장난? 그것도 아니고, 아, 작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냐? 아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 재성이라는 얘기에 여러분들이 매몰 당하면은 사주 못 봐요, 이게. 오히려,
비경급죄가 뭐예요? 죄를 겉하다 안 하는 거예요? 예. 죄를 가져가는 거예요? 비경급죄 운에 돈 버는 사수도 있어요. 비경급죄 운에. 그러니까 이게 재물이라는 재성을 여러분들이 꼭 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안 되고, 네? 물론 이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주에 대입을 시켰을 때는 언제 보느냐? 재수운에 보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 공부한 게 있잖아요. 격국이라고 공부를 왜 했느냐? 일반적으로 사주 보는 사람들은 재성운에 돈 번다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동네 철학 가면은 재성운 들어와서 그러면 아 당신 내년에 돈 벌어 개코나 네? 그 말 듣고 투자했다가 쫄딱 많은 사람 있어요. 네? 돈 못 벌 때는 못 버는 거예요. 격국에 맞아져야 그때 돈을 버는 거지 격국에 맞아지 않으면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돈을 왜 언제 벌겠냐 이게 대부분 물어봐 그냥 돈 물어보기도 전에 제가 상담하러 왔다 오면 사주 딱 뽑아가지고 저 혼자 한 30분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성격이 어떻게 쫙 그래서 2016년 돈 번다 해서 이런 얘기 응? 돈 번다 2015년에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2016년, 2017년 당신 돈 번다 했었어. 돈 번다. 그랬더니 금년 초에 다시 왔어. 금년에 다시 와서 자기 이제 애들 사주고 보러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작년에 저한테 돈 번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거 안 적어주는 사람도 많아요. 상담하고 말로만 적으로 하고 그냥 보내. 네? 왜냐면 적어주면은 나중에 또 적어준 거대로 안 되면 와서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따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 안 적어줍니다. 그럼 나는 적어줘. 적어서 이제 한 분은 내가 원본을 내가 보관하고 카피해가지고 그냥 한 번 주죠. 그래가지고 내가 돈 받아 적어줬더니 아 2016년에는 전화 오는 게 다르다는 거야. 전화 오는 게 벌써. 네? 그럼 그 사람이 꼭 재성운이라서 제가 돈 번다 했느냐? 아니에요. 격국에 합당한 운이 오면 그냥 돈 벌게 돼 있어요. 돈 벌게 돼 있어. 이걸 모르니까 맨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재성운에만 돈 벌고. 정관운에만 취직하고, 예? 예? 관이 없으면 이 사람은 뭐 직장생활 하면 안 되고, 이런 데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주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정관이 하나도 없어도 직장생활 잘하고 하는 사람 많아요. 비경급제만 막 드글드글 해도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격국에 합당하네요. 우리가 격국을 제가 성격 요인, 박경 요인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합당한 운이 들어오면, 그냥 경기하고 상관을 벌게 돼 있어요. 지금 경기가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돈 무지하게 버는 사람 있어요. 경기가 또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게 부도나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네?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힘들다 할 뿐이지, 돈 버는 사람도 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제가 후구절절 설명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 이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재성이 운에서 들어오는 대운이나 세운에 돈을 드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재성운의 재물과 돈, 심지어 남자 사주에서 마누라까지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 재성운에. 네? 그래서 사주 공부를 하면서 항상 착각에 빠지는 부분이 십신에 대한 이 맹신이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사주에 재성이 많다고 많으면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사주에 정관이 뚜렷하면 직장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 똑같진 않다 이거야.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한정짓는 잣대로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제가 그 격국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실존 사주를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준 적이 있어요. 재성이 없어야 좋은 사주. 재성이 없어야 좋은 사주는 정인격. 정인. 그 사주는 재성이 하나도 없으면 없을수록 오히려 비견급제가 있을수록 더 부자해.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의 짜임새와 격국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단순히 일간의 신강신약만 따져가지고 운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 교재 없어요? 예, 교재 지금 없는 내용. 아, 교재 돈 언제 버는가 그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결혼은 아 그부터가 그걸 다시 다음에 저 종마한테 줘가지고 카페라고 카페 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재관 인식 사길격조, 그 다음에 살상, 효인, 지금 칼날 뜻입니다. 이 사흉격. 재격, 증강격, 증인격, 신신. 행강격, 상강격, 편인격, 양인격. 길격 중에 글록도 들어갑니다, 글록. 글록도 길게 분류해요. 자, 그래서 이 사길격을, 길격은 사주 구성에 격이 길한 걸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 길한 것을 유지하고, 그죠? 발전하고, 보호하고, 예? 그 다음에 일간을 보호하는 거, 일간을 보호. 일간이 이제 격과 상관없이 재산하는 사주는 다 좋은 사주예요. 격과 상관없이 양인격 빼고 격과 어떤 격이냐를 떠나서 일단 일간을 때리는 편간을 정리했다 그러면 다 성격이에요. 단 양인격만 안 그래요. 양인격. 자, 이런 식으로 사주 구성이 짜져 있으면 성격 사주. 자, 살상 후인 흉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흉한 놈이 주도권을 쥐고 막 흔들어 제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주에서 내 사주에서 흉한 놈이 지가 오야봉 해가지고 막 자충우돌 해가지고 막 깨버리면 인생 조정인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억압하고요, 억압하고 제압하고 그다음에 합하고 합하면 묶여버리니까 합하는 쪽으로 구성된 사주가 결국 성격 사주. 자, 그럼 운을 볼 때는 어떠냐? 이 성격 사주를 깨고 들어오면은 그때는 돈 못 벌어. 그때 깨고 들어오면 그때 돈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격 사주를 깨지 않고 그걸 더 유지 발전시키는 쪽으로 운이 들어오면 그때 돈 벌게 돼 있어요. 그때. 자, 흉격은 마찬가지. 억압하고 제압하고 합해야만이 성격인데 이 성격된 것을 방해하고 억압한 것을 풀게 하고 제압한 것을 못하게 하고 합을 풀어버리면 이때는 그냥 인생이 좋죠. 인생이 막 날아갈 거예요. 이때 돈이 막 돈 뭐 예, 돈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날아가야 돼. 그래서 이 관점에서 재물운을 봐야지 단순히 재성이 들어오고 재성이 나가고 비견급제가 들어오고 비견급제가 나가고 이걸 가지고 재물운을 보면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 자, 그럼 돈을 엄청나게 벌 때도 있어요? 언제 버느냐? 이 박격 사주가 있잖아요. 박격. 격이 박격 사주로 굉장히 박격은 힘들고 상중하 중에 하급이에요. 하급. 사람 사는 게.
그런데 대운에서 파격에서 성격으로 딱 바뀌었어, 성격으로. 그러면 하루청에서 일략 중상류로 도약합니다. 그럼 파격사주 한 달에 빼빠지게 녹아라 해가지고 150만원 벌는 사람이 이 성격 때문에 운이 오면 얼마나 벌느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번다, 이게. 예? 그럼 이때 딱 오면은 너는 대박한다, 대박.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사주요. 보세요. 술중 병화가 투관돼가지고 이거는 여지없이 평강띠기. 자, 진술중묘 격자문 같이 들었죠? 신정무. 그 다음에 병 기도 잡는다. 이게 없을 때는 이 중에 하나 잡으면 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잡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없잖아요, 지금. 이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중 병화를 가지고 이걸 잡아 평강객인데 청강구조로 보세요. 이 재성살이야. 이게 재성이잖아요. 네. 이 제가 재성이 있잖아요. 정당을 정해야 이 사람 인생이 편안해. 편단을 정하고 있어, 편단을. 네? 그것도 두 개씩이나. 이 재성이 엄청 강해요. 자기 근록에 통하여. 근록에. 평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딱 난리를 치나요? 그러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평간만 있어도 평간만 있어도 이 병화가 옆에서 일간을 두들기 패가 아주 얘가 죽을 판인데 여기다 생을 하면 이게 뭐냐? 이거는 기관단총 준 거야. 기관총. 예? 이거는 이거 없으면 주먹과 두들기 패는 거고 이거는 무기를 갖다 하는 게 준 거예요. 그니까, 죽는 거야, 이거.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공부한 걸 한번 보자. 자, 그럼 이 편간이 날아가려면 뭐가 와야 되겠어요? 편간이 올라오는 거, 뭐, 아니죠, 무서워요. 자, 임수가 와야 되겠고, 개수도 와야 되겠고, 그죠? 예. 자, 일간이 생한 거는 평가를 날리죠. 금생수 하는 거는 다. 예? 또 하나 더 있어. 뭐예요? 자수. 아니야. 청담만 있죠. 청담만. 예? 상관. 예? 상관. 상관? 그러니까 임수가 상관 다 나왔잖아요. 또 하나 더 있다니까? 같은 신금이? 아니, 아니. 이게 신금이 오면 됩니다. 신금. 예, 아니. 근데 병신하고. 예. 이 세 개가 오면은 이 사람은 파격이거든요? 파격 중에 더 파격이야. 이게 이런 사람 이게 만약에 남자라면 있잖아요. 예. 마누라가 원수야. 마누라. 왜? 이놈은 마누라가 이놈 마누라 누구를 도와? 예? 평가를 두고 자빠졌어. 평가를 두고 이런 사람은 마누라가 원수야. 대운에서 임수계수가 와야 되겠네. 임계수 신금이 오면은 이때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인생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편관이 정리되고 뭐가 남느냐면 재승이 남아요. 예. 네? 화를 제압하고, 재승이 남죠. 떼돈 벌어, 이때. 자, 식신상관운에 떼돈 벌고, 신검운에도 떼돈을 버는데, 신검운에는 이게 급제잖아, 급제. 그죠? 아, 급제로. 급제고, 이걸 양인이잖아, 양인. 양간이니까. 양간이니까 양인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양인 합사를 하는 거예요. 양인, 이걸 양인 합사. 예? 그럼 절대는 돈을 버는 자기 상상을 초월해. 이때 대박 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인 운에 대박 친다니까. 양인 운에, 예? 양인 운에 대박 쳤다니까요. 응? 양인 운에. 그런데 이게 양인 운 지나가면은, 예? 양인 운 지나가. 지나가면 다시 또 재생되고 또 다시 또 들어가. 이 사주 원곡에서 잡혀 있지 않고 운에서 오는 경우는 운이, 그 운이 지나가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는 이 시기에 돈을 버는데 많이 번다. 이것 가지고 너는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이때 돈 아무 때 돈 잘 번다고 아무 때 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신금 때문에 돈 벌어가지고. 지금은 아파요. 왜냐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편간이 계속 일관 두드리 편이. 지금 되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그 신 임수 개수가 다 지나갔나요? 임수도 괜찮잖아요. 임수 개수가 지나갔다고 해요? 임수 개수도 다. 그 30년 이상 지나갔네. 그래서 여자였어. 계속 임수에서 그릴 때네. 신임계가 다 죽은데. 그럼 거꾸로인가? 여자인가? 여자거든요, 여자. 네, 여자. 아, 여자는 거꾸로니까. 네. 그러니까 언제 좋았냐? 이때. 그럼 이때 어렸을 때가 좋았네, 네. 오히려. 이때는 어린 나이에 이때 노래방을 했어요. 노래방. 노래방 그때 막 초창기 할 때. 요 인수에서 얼마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때 대박이 났어. 이렇게. 예. 이때 쓰고는, 너무 어릴 때는 이런 눈이 오면은 배불리 없어요. 이게 이렇게만 와줘도 얼마나 좋겠어. 예?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게 지금 뭣도 모를 때 뭐 좋은 거 봐요. 예? 와봐야 무슨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아, 진짜. 요, 넘어가서 지금 이런 거. 어디 아프고, 수술하고. 왠지 일간이, 측편간에 일간이 재산사하고 있는데, 두둑이 팬이 어디 안 아플 수가 있냐고. 편간으로는 제가 그랬잖아. 재앙이라고 했잖아. 응? 근심. 이 사람은 저 평간에 사라진 나는 평생 재앙과 금신극이 내 팔자에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듯 격국을 모르고 재물을 논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사수학에서 실수를 연발할 수 있는 상. 자, 이 사수학에서는 격국대로 갑니다. 그런데 굳이 논하자면은 격국과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뭐냐면 조우예요. 격국에 우선하는 것이 조우입니다.
조가 시급한 사주는, 조가 시급한 사주는 조운이 좋은 사람. 그 조는 그 겨울, 여름 거기 두 계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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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겨울과 여름 두 계절에. 두 계절에만 적. 예, 너무 조열하거나 너무 춥거나 하면. 천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만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을 우리가 조우적인 측면에서. 자,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주격을 봐서 길격이 있고 흉격이 있는데, 이 길격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만들어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을, 이제 운을 보는 방법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맞춰졌냐? 이, 지금, 살상고인이 흉격인데, 억압, 제압, 합해주는 운이 성격인데, 그럼 파격은 뭐냐면은, 억압도 못해주고, 제압도 못해주고, 합도 못해줄 때가 파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에서 와가지고, 합해주는 운, 제압하는 운, 억압하는 운이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그냥 벌기 시작하는데, 예? 그치만이 들어오면,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길격은 뭐가 중요하냐면 격 자체가 중요해. 격이. 자체가. 격 자체가. 그래서 운에서 격을 깨면 안 돼. 용신 깨는 건 상관없어. 예. 운에서는 길격 그 자체가 유지되게끔만 돼야 돼. 예. 유지가 되면은 아주 나쁜 운을 피하는 거예요. 예, 용신이 깨지는 거는. 조금의 어떤 손재, 이 정도, 이 정도 보면 되고. 그런데 격이 날아가 버렸어. 예를 들어, 정강격인데, 예? 정강격인데 상관이 들어왔어. 네. 예? 상관, 정강 하면 죽는 거예요, 이거. 죽어요. 응? 감옥 가고, 뭐, 사고 나고 말이야. 응? 돈 날아가고 말이야. 응? 미치는 거야, 이게. 운에서 그냥 상관만 들어오면 무조건 안 좋냐? 이 상관이 들어와서 내 사주에 대입을 해봐야 돼요. 대입. 예? 대입을 했을 때 상관이 힘이 없으면 괜찮아. 예? 또 정관이 워낙 세면 괜찮아.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의 논리로서 내가 버틸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 무너진다. 인성이 들어와서 앞에 누질러 준다든가 그러면은 좀 아 그거는 뭐 원래 그냥 인성이 정감되게 인성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예. 상관이 와도 걱정 없어. 아무 걱정 없어. 예. 예? 근데 인성이 없을 때 상관이 들어오잖아. 상관이 들어왔을 때 얘가 상관이 들어와도 상관이 운에서 들어와도 힘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감이 워낙 세면 상관없어. 이길 수 있는 힘의 논리로 썼다. 운을 볼 때는 힘의 논리로 따져. 그런 사람인데 힘이 비슷하면 그때 다르다. 그래서 길격은 격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격이 안 깨져야 된다는 거. 흉격은 격 자체가 안 깨지면 큰일 나잖아. 이 흉한 놈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길격은 용신이 안 깨져야 돼. 용신이. 흉격은 용신이 중요하다. 중요한 의미는 깨지지 말아야 돼. 용신이 깨져버리면 흉한 작용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게. 여태까지 억압되고 제압되고 합해져가지고 꼼짝 못하던 놈이 용신이 딱 깨지는 순간 억압, 제압, 합하는 게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풀려버리면은 내 사주에 편관이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두들기기 시작하고 상관이 정관을 두들기기 시작하고 양인이 말이야 내 재물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길격은 격 자체가 중요하다. 흉격은 용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길격은 격 깨지나 안 깨지나를 잘 보셔야 되고 흉격은 용신이 깨지나 안 깨지나를 잘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런 운들이 돈 버는 운이고요. 그 다음에 파격이 길격이 될 때, 파격이 길격이나 성격 될 때 그때 대발한다. 그때 돈 들어온다. 괴물 운이에요. 자, 흉격은 격을 합하거나, 아까 얘기했죠? 격을 합하거나 제압하는, 이 병신 합수로 해가지고 양의 합사를 해서 합을 해서 격을 합했어. 응? 이때는 재물운. 그래서 용신이 강해지는 것이 재물운. 흉격은. 길격은 격을 도와주는 운도 좋지만, 일단 격이 안 깨져요. 그래서 격과 용신한테 좋은 운이 재물운입니다. 크게 이제 지금 큰 틀에서 얘기해집니다. 큰 틀에서. 자, 제살하는 격, 제살. 제살하는 격은, 식신격, 또 제살하는 게 있고요. 상관격, 또 상관제살, 그죠? 상관격. 그 다음에 편관격, 또 편관제살. 자, 이게 주인데, 이거 외에도, 재격도 재산하는 경우 있고, 예? 재격도 재산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산을 한다는 거는 일단, 그 사주는 좋은 사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재산하고 있는 경우는, 일단 뭐가 껴있냐면, 재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편관이 껴있잖아, 편관. 그죠? 그래요, 그래요. 재산했다는 거는 이 격들이, 이 격들 중에서 반드시 편관이 끼어 있다고. 예, 예, 예. 예? 예, 예. 응? 예. 그러면 편관과. 상관과.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걸 도와놓는 놈이 좋아. 도우는 운이 재물. 자, 식신격에 식신이 제사라고 있는데, 식신하고 편관하고. 자, 식신이 너무 강할 때. 자, 식신이 너무 세. 편관을 아주 아작내버렸어요. 예? 다리도 분질러버려가지고. 회복불능으로 만들어놨어. 그래도 제사는 제사했거든, 사주에서. 그래서 성격은 성격이야. 그럼 운은 어떻게 보는 거야? 운은 어떻게 되면 편관을 도우는 운이 좋으나, 편관은. 여기서 식신을 더 하면 이건 완전히 더 착살라. 안 돼. 편관을 도우는 운. 운이 재물운이야.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관 운이 좋은 운이고, 그죠? 응? 또시 편관은 와도 되고, 정관이 와도 되고. 편관이 있을 때 정관하는 거나 상관은 아니야. 항상. 네? 그 다음 재성운이. 재성이 운이 와야 돼. 네. 네. 또 하나, 식신이 너무 강하면 인성운이 되겠죠. 편관을 도우는 게, 도우는 게, 결국 인성이, 인성이 있으면 식신을 눌러주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예. 아, 네? 그렇게, 그렇게, 예. 이 네 가지 운이 오면은 이때 돈 벌어요, 이때. 자, 그럼 거꾸로 편관이 강하고 식신, 상관, 이런 경우에, 예? 네? 상관 들어갑니다. 예. 응? 이게 재산하는 사주잖아요. 자,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편관이 강해. 그러면은 이거는 식상을 도우는 운. 식상을 도우는 운이 좋은 운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운이에요? 비겁. 비겁하면 식상을 생지하잖아. 식상을, 어? 식상을 도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식신 상관으로는 안 좋아. 식상을 도운다고, 식상으로는. 자, 우리가 편관을 볼 때, 이거 잘 봐야지. 편관은, 이거 확인,
하민 사살하지 마라. 정말 폐가 이미 제압당하고 있는데, 예? 제압당하면 또 편가를 아작내버리면 안 된다. 편가는. 편가는 살려놓은 상태에서 도와줘야지. 식신상을 운해야지. 다시 식상운이 와서 식상운은 안 된다. 식상운이 오면 편간이 지금 이미 저기 힘은 편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식신상할 때 어느 정도 지금 눌르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힘만 지금 약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식신상간이 다시 와가지고 이걸 완전히 직접 깨버리면 편간이 확인사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거분이 좋은 거예요. 비겁. 혹은 편간에 힘을 빼는, 네? 인성운이 좋다. 어떻게 보면. 자, 식신을 극하는데? 아니, 극하면 되지. 네, 그래도 운에서 보면은 운을 보는 건 틀려요. 운을 보는. 얘를 이 힘을 이렇게 빼내주면, 이렇게. 완생이는 해주니까, 물론 인성이 인성이 식신상관을 극하기는 하도 해도, 운을 볼 때는, 상관의 힘을 빼내니까 예, 상관의 힘을, 편간의 힘을 빼내기 때문에, 인성도 나쁘지 않아, 이게. 어찌됐든, 편간을 또 조져버리면 안 된다, 이게. 이미 편간에 힘이 있다 하더라도 또 편간에 또 들어와서 편간을 그냥 직접 딱 때리. 편간이 두 개 있을 때는 괜찮아. 두 개 있을 때는. 편간이 두 개 있을 때는 식신상을 한번 두드러워도 상관없는데요. 편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아무리 강해도 이때 지지에 막 뿌리를 내려가지고 떳떳하게 있어도 위에서 한번 때려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여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개사생이니까 지금 60, 지금 3시간 되신 거예요. 예, 작년에 저한테 공부하러 왔던 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약사예요, 약사. 자, 이 사주의 계기 뭐냐면, 삼각기죠, 삼각. 이게 편간이잖아요? 네. 편간이 한번 보세요. 이거. 편간이 대단히 강해. 자, 임수가 또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런 거는 확인사살이라고 보진 않아. 사주 원국에 이렇게 된 거는. 자, 개수도 약하지 않아요. 진토에 자기 을지에 통을 하고 있거든? 임수도 여기 통을 해요. 예? 임수가 통을 한다고요? 진토에 통하잖아요. 자기 묘지인데. 아, 묘지로. 네? 네. 자, 임수대원에 이게 확인사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임수대원에. 자, 병화가 여기 지금 여기서 임수가 들어오면 우리 힘의 논리를 보면 병화가 견뎌요. 생각을 해봐.
이 세계 돌아봤자 이 병왕이 얼마나 세게. 이 옷으로 하국지였지, 사와 잔디 걸록도 있지, 양인도 있지, 예? 끄떡 없을 것 같죠? 안 그래. 인수에서 확인사살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이때 거의 이혼할 뻔 했어요, 이혼. 엄청 심각했어, 엄청. 그리고 법원 가가지고, 법원 가가지고 뭐 도장 다 찍고 했어. 근데 이제 또 뭐 그리고 또. 자, 이 개수되면 지금 와서 또 이거하고 또 비슷한 현상이에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은 임수대원의 힘든 거하고 똑같다, 지금. 똑같다. 이 또 항상 또 돌아왔거든, 지금. 네. 개수가. 네,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혼을 해야 될까요? 말해. 그걸 내가 뭐, 이혼을 해라 말아. 묘책을 알려주시죠. 알려줘야죠. 어제도 통화했어, 어제. 한 번에 또 며칠 전에 또 전화.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논리에서 보면은 식신상관이 약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 좀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시라고 그랬는데 힘들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 편관은 절대로 확인사상을 합니다. 확인사상. 응? 확인사상. 한 가지 더. 그래서 편관을 잘 봐야 돼요. 아, 확인사를 자, 이 남자예요. 사주는 이게 편관이지 않습니까? 해중 모토를 가지고 격을 못 잡아요, 사주. 그냥 격이 해중에는 무가빔이 있어도요. 무토가 강할 때 격 잡는데 이거는 격을 못 잡아. 그럼 격을 뭘로 잡을 것이냐? 그냥 이 사주는 이거는 그냥 격을 떠나서 합살, 에? 유관격이에요, 유관. 합살하고 참 월지에 정관을 남겼다, 이거예요, 정관. 예? 편관이 있으면, 편관이 나타나면은, 편관을 합산만 하면 그냥 그 자체도 성격이야. 자, 그럼 이 합이 안 돼도 이 기토가 또 다시 재살하거든요. 왜 안 그래요? 네. 무토가 없다고 치면, 자, 이 무토가 없다고 쳐도 이 사주는 성격이랍니다. 기토가 재살하고, 그럼 재살 유관격이 되고, 이런 경우는 합살 유관격이 돼요. 그럼 재살도 돼, 합살도 되고, 재살도 됐잖아, 그죠? 그럼 합이 풀리면, 이 합이 풀리면은 다시 재살하기 때문에 괜찮아야 되잖아, 괜찮아야 돼. 그런데, 자, 이 갑 때문에 합이 풀려요. 갑목이 올라와가지고, 무토를 눌러버렸잖아, 그죠? 무토를 아장을 내니까 개수가 살아나. 그럼 기토가 다시 아장 내잖아, 그죠? 예. 이게 확인사살이거든. 확인사살하면 그때 더 안 좋다니까. 그래서 이 갑 때문에 어린 나이잖아, 어린 나이. 지금 29. 네? 이 갑 때문에 콩팥 하나 떼냈어, 콩팥. 소화암 보인다. 그래서 편관을
운에서 편가를 어떻게, 어떻게 다루느냐를 여러분들이 운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갑기가 갑기 안 돼요. 운에서 오는 거는요, 합하면 끝나는 거 다 가능해. 운에서 오르고 위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운을 볼 때, 운을 지금 운 보는 건데, 운을 볼 때는 위치가 정해지는 게 합도 하고, 극도, 충도 하고, 다, 그 충도, 극도 하고, 다. 그러면 그 윤주월 중고 신주 관계 없이 그냥 다 관여한다는 다 관여 예 같은 그 그럼 이와 같이 합하고 거기 같이 걸리잖아요. 예. 그럼 합보다 그걸 먼저 해. 아 그럼 예 같이 걸리. 그래서 편간을 제사라고 합사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확인사살 하면 안 된다. 이 확인사살 하면 재앙이다. 예? 결국은 편간이 살아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때. 재앙입니다. 편간이, 아니, 편간이 죽어지면 그게 그 자체가 죽은 게 아니고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식신상관하고 편간하고 서로 힘이 비슷해요. 힘이 비슷할 때는 그럼 어떤 운이 좋은 운이냐. 힘이 비슷하면 힘이 비슷하면 그래도 상간 식신이 좀 강해지는 운이 좋은 운이다. 그래도 재산은 해야 돼, 재산은. 재산은 해야 돼. 자, 여기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재물 운인데, 완전히 제가 하는 건 손재운이라고 내가 써놨어요. 나중에 제가 들을 테니까, 이거. 조금만. 자, 사길격에서 격을 날리거나, 사길격 아까 말씀드렸죠? 격을 날리거나 간압해서, 간압을 해버렸어. 사길격에서 들어와가지고 격을 간압하고 묶어버리는 거거든. 묶어버리면 격이 자기 역할을 못하잖아요. 길격이 자기 역할을. 묶인 거야. 그럼 그때는 안 좋은 운이에요. 그때 손재야. 자, 그 다음에 사흉격에서 종신을 제거하거나 용신을 묶어버리면 결국은 뭐예요? 흉한 놈이 날뛴다 이거예요. 흉한 놈이 날뛴다. 네? 그럼 결국 그것도 손재다. 자, 그럼 흉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길격은 격을 살려주는 쪽이 좋은 운이고, 흉격은 용신하고 격하고, 예? 흉격은 격과 용신 중에서 약한 것을 도우는 게 좋은 눈이에요. 좋은 눈이 재물입니다. 정말. 이 편간기 경험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상간패인 사주다. 그러죠? 흉격의 상간패인 사주다. 예, 예. 그러면 상관과 인성, 그죠? 인성이, 상관이 엄청 강하고 인성이 약해. 그러면 인성을 도와주는, 예? 관살운이나, 그죠? 정관평강운이 관생인 해주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인성운이나, 예? 이런 게 좋은 운이고, 예? 반대로 인성이 강해. 인성이 강하면, 상관이 약하고 인성이 강하면, 상관을 도와주는 비겁운도 괜찮고요, 비겁. 그 다음에 식신운도 괜찮고, 상관운도 괜찮고. 비겁이 오면은, 예, 예. 비겁자가 상관을 생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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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좋고, 예, 예. 예? 예? 식신 상관은 식신, 또 치킨이 하나 더 왔잖아. 자기 편. 아, 자기 자기 편이니까. 예? 자, 상관이 있을 때 식신 오는 건 괜찮아요. 편관이 있을 때 정관 오는 건 괜찮아. 근데 편관이 써먹고 있을 때, 편관을 쓰고 있을 때 정관이 와서 정관이 들어오는 거는 간사 동작으로 안 봐도 된다, 운에서는. 예?
정관을 써놓고 있는데 편관을 놓으면 예? 이건 한상혼잡이야. 그건 안 좋아요. 자, 이게 큰 틀에서의 얘기입니다. 큰 틀. 우리가 운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돈을 볼 것인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들어있다. 입니다. 자, 비경급 재원에 재물이 들어오는 경우. 자, 비경급 지원에 일반 업부로 보면 비급원에 무슨 돈이 들어와? 돈이. 예? 비급원에 돈 나가는 거지. 돈이 왜 들어오냐 이거야. 비급에 돈 들어와. 언제 들어오느냐? 재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재생산을 하고 있는데 양인 합산을 해 버린다. 아까처럼 여기 병화가 있고 갑목 뒤에 있었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급제 신금이 들어와서 딱 합을 맞아? 해버리니까 이때 돈 버는 거예요. 이때 돈 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급이 와서 양인 합산하는 경우. 자, 평강기계 용신이 없어요. 자, 평강기계 이거는 용 이것도 용신이 없는 틀이지. 여기 경금이 또 있고 신금이 있다. 아, 신금이 있다. 감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평강계 경마 있는 거잖아. 평강계 흉격은 경마 있으면 그 자체가 바뀌어요, 그냥. 흉격은. 길격은, 재간인식 길격은 경만 있으면 바뀌어가 아니에요. 어? 길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뀌어가 아니고 기본은 살아가. 식신격에 경만 있다? 재격에 경만 있다? 인성격에 경만 있다? 예? 그 다음에 정만격에 경만 있어. 그러면 그 바뀌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상관계의 경만이 있어. 평강계의 경만이 있어. 그거 바뀌게 그냥. 그 자체로 용신이 없으면. 길격은 용신이 없어도 바뀌게 아니고 흉격은 용신이 없어도 그냥 바뀌게. 그냥 바뀌게. 그래서 평강계의 용신이 없는데 운에서 비건급제가 와가지고 합산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는 양인합살로 성격입니다. 자, 그럼 재격인데, 재격에 박경용인 중에 극신약이라고 있어요, 극신. 재격이 박경용인이, 재격 일간을 가장 약하게 하는 요소가 제일 첫 봤다가 정평관이 일간을 약하게 하고, 두 번째가 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정관격, 평강격, 재격은 일간이 약해버리면 안 돼. 일간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돼요. 일간이 약해버리면 너무, 정관격도 뚜렷이 정관이 있어도요, 일간이 침략하면은 정관이 뭐로 변한다? 이게 평강으로. 일간이 정간의 통제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자체가 격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신약 하면은 박격이에요. 그리고 재격에 극신약이 되려면 재다 신약, 재다하고 신약한 사주면 비거운에 돈 번다. 자, 그 다음에 정인격에 자, 정인격에 제가 있으면 박격이거든? 천간에 예. 박격이죠. 격을 날려버리니까 제극이네 가지고 날려버리면 박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비급운이 와가지고 쟤를 날려버렸어. 예? 이때 돈 번다니까. 이때.
자, 그 다음에 모든 경에서도 극신양할 때, 이 극신양할 때는 비거운이 재물입니다. 돈도 받고. 자, 그 다음에 외경에서 종왕격. 그죠? 이게 비겁으로 만들어진 운이잖아, 비겁. 종왕격. 비겁월에 태어난 사람이 비겁으로 주로 이룬 사주가 종왕격이에요. 응? 네? 이 종왕격들은 비겁운이 제일 좋아. 이때 돈 벌어요. 근데 가장 나쁜 때가 재성운. 응? 이때 난리가 나. 관상운, 이때 난리가 나. 자, 그 다음에 일행특기격에 일행특기격 배웠잖아요. 자, 일행특기격이 다섯 종류 있었어요. 복진인수, 목으로 만들어진, 목만, 목일관만 돼 있어. 목만, 목만 돼 있는. 응? 두 번째, 화니까 영상격, 응? 그 다음에 가시의 격, 토로서 유지입니다. 화, 토토. 그 다음에 종혁격이라 해서 이런 검으로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윤화격이라 해서 수로서 유지입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는 놈들은 비거운에 돈 버는 거예요. 비거운이 들어와야. 이거를 자기들만의 세계를 건드리는 순간 돈이 확 날아갑니다. 예? 이럴 때는 비겁을 돕는다. 그래서 비겁을 딱 품. 자, 식신운 하나 더. 자, 식신운에 돈을 버는 경우에, 식신운에. 식신은 언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죠. 평강경에 용신이 없을 때. 예? 평강경에 용신이 없다. 평강만 있다. 이 말이거든. 예? 평강만 있을 때 식신 들어와서 재산해버리면 그냥 그 대박. 자, 두 번째는 재격인데, 재격 사주에 식신운은 식상이 죄를 생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가 강하든 약하든 간에 식신은 돈 버는 운이야. 돈 버는 운이야. 자, 그 다음에 정강격에. 정강격에는 어떤 경우, 정강격인데, 관사 혼자 돼서 관사 혼자. 정강격에 관사 혼자 보면 파격이거든요. 정강격에. 근데 식신이 와가지고, 어? 평가를 날렸어, 평가를. 이때 돈 버는 거, 이때. 이때 돈 버는 거. 자, 그 다음에, 식신 제사를 하는데, 식신이 약한 경우. 이때는 식신은 아니야. 이건 아까 내가, 이거는 저기, 제가 그, 학위사서를 하면 안 된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재격에 편관이 있어. 재생사이잖아, 그죠? 그때 식신으로 와서 편관을 날려주면, 예? 이때 돈, 떼돈 벌어. 하여튼, 재살은, 제살은 양인격을 제외하고 제살 되면 다 좋은 운으로 보시면 돼. 양인격을 제외하고. 양인격에는 평가를 써야 되는데 그걸 날려버리면 오히려 그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격국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격국의 원리를 잘 생각해보면, 이 돈 번다, 안 번다, 이건 애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애호가 되는 게 아니고, 딱 나온다니까, 왜? 재산 걸고 갈 거냐, 안 그러냐? 네? 이 기법이 참. 양인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난 경우, 그죠? 네. 그 다음에 양간만 있다고 했잖아. 간목이 묘월, 예? 네? 그 다음에 병화가 5월. 5월.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토가, 아, 이토가 무토가 5월, 경금이 6월에 태어나면 이게 양인기예요. 단, 무토만, 무토만 5월에 태어나면, 이게 무조건 양인끼리 아니고, 천간에 병화가 통한되거나 정화가 통한되면, 이때는 편인격, 정인격으로 바뀌어요. 예? 근데 이게 투간이 안 되면, 투간이 안 되면, 이건 그냥, 무토가 투간이 없으면, 이게 정인격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양인격으로 가야 돼요. 이때만, 예, 편간을 제사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제사하면 그 자체가 성격으로 없죠.